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촌파크. 이번에도 반복 연습. 다들 꾸준히 보드 타고 계시죠? 저도.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든지 모르겠네. 나오면 열심히 타는데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또 나왔으니까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제자리 알리서부터. 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리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알리 알리. 주행할래, 주행할래. 아, 이쪽, 이쪽에서. 아, 근데 너무 안 되네.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아, 이제 몸이 풀리는 건가? 너무 안 되는데, 주행알리도? 아니야,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오늘은 주행알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연습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괜찮죠? 보드나 더 타라고요? 아, 예, 예. 타야죠. 제가 생각하는 주행알리의 좀 원리는 제자리 점프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땅에서 제자리 점프를 하는데 뭐 앞으로 뛰거나 뒤로 뛰거나 뭐 옆으로 휘청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제자리에서 반듯하게 위로 이렇게 점프했다가 내려오잖아요. 그게 좀 기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보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이제 제자리 점프를 해야 되는데 땅에서 서 있는 것처럼 지지하는 게 이 휠, 앞쪽 휠이랑 이 뒤쪽 휠이란 말이에요. 점프를 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땅의 수직 방향으로 제자리 점프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땅처럼 제자리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탑을 찰 때 좀 살짝 뒤로 차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때 점프를 이 수직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점프는 되긴 하지만 밸런스가 뭐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땅을 밀어서 점프할 때 하중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제대로 밀어야 한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밀게 된다 그러면은 보드가 좀 이렇게 살짝 밀리는 거죠. 되게 미세하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이라도 밀리게 돼. 뭐 그러면서 그거에 적응돼가지고 알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자리 알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땅 수직 방향으로 몸을 밀어서 점프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알리를 할 수 있는데 점프를 할 때 좀 이렇게 밀린다든가 이미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를 할 때 양쪽 발 올린 상태에서 50대 50으로 정확히 밀게끔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뒷다리를 더 구부려서 밸런스를 맞춘다든가 이런 이 상태에서 앞으로 미는 거랑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서 미는 거랑의 그 각도랑 그 길이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스케이터가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스케이터의 자세를 보고 나서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느낌이 확실히 달라.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밸런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점프를 하려면 우리가 땅에서 점프하는 것처럼 수직으로 정확히 밀어야 보드 위에서 제자리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밀어서 하느냐 살짝 뒤쪽으로 밀리느냐 이런 차이, 밸런스가 거기서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 어느 정도 오차 안에는 뭐 힘으로써 아니면 뭐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밸런스를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진 괜찮아. 반드시 막 센터를 맞추고 해야 된다라는 건 없고 자기가 하는 체감과 느낌으로 의해서 하는 건데 일단 밸런스는 최대한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다리에 동시에 밀어서 수직으로 밀어야지 점프가 되고 주행 알리의 기본이 일단 그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푸시오프를 해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보드만 미는 거죠. 그러다가 정확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앞으로 밀렸어. 야. 이렇게 주행하는데 제자리 점프가 돼야 밸런스가 맞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제자리 알리는 되는데 주행알리는 좀 잘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주행할 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제자리할 일이랑은 완전 다를 수 있어. 그냥 처음부터 주행할 일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타이밍에 맞춰서 테일만 눌러보는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점프할 때 이렇게 그러면서 누르면서 살짝 뛰어. 알리를 해서 점프를 완전 하려고 하기보다는 알리 처음 했을 때 테일만 밟고 했던 것처럼 조금 밀어서 이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수직으로 밑으로 밀어야 된다, 보드가 흔들리지 않게. 그런 생각을 갖고 주행 알리를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테일을 밟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알리하는 자세에서 엉덩이를 테일 쪽으로 이렇게 빼면 자연스럽게 뒤에가 눌러지게 되거든요. 그 느낌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주행 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어. 이렇게 밀리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몸이 앞으로 날아가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행을 무시하고 주행을 하는 와중에 그냥 제자리 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했어. 막 수직으로 점프하고 이런 거, 그냥 제자리 알리 계속 하다가 뭐 조금씩 욕심이 생기잖아요. 조금 튕기는 것 같으니까 그럼 조금씩 밀면서 그냥 막 시도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날아갈 때도 있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보드만 뒤로 날아갈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주행은 주행대로 하고 주행하면서 알리를 하는 게 그냥 제자리 알리예요. 봐봐요. 물병이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던질 수가 있어. 가다가도 위로 수직으로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야, 우리가 수직으로 점프한다라는 게. 몸은 가고 있는데 점프를 멈추면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행 푸시를 하다가 알리를 하는 게 수직으로 정확히 밀어야 보드도 같이 가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보드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 물병을 던질 때 우리가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잡으려면 좀 더 앞으로 던져야지, 이런 식으로 던지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던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보면 돼요. 방금 이 물병처럼 주행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제자리 알리하는 느낌으로 그냥 하면 그게 바로 주행 알리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드를 미는 방향이 정말 진짜 그냥 딱 밀듯이 수직으로 밀어서 점프를 하는지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보드를 밀어서 푸시오프 하는 와중에 조금씩 이렇게 통통 튕기듯이 점프를 해보는 거죠. 보드 위에서 점프가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제자리 알리 하면서 주행 알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연습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속도도 내면서 자신감 있게 빡! 그 다음부터는 타이밍만 맞춰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알리를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엄청 실패했어. 엄청.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에어는 진짜 어려워. 지금까지 좀 거의 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주행 알리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는 또 이 방법이 적용되는데 누구에게는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보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어봤고. 근데 이거 에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물을 이용해서 알리 뜨는 게 너무 힘들어. 오늘은 주행 알리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꾸준히 타는 게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다음에 또 봬요. 하이파이브.